어디야? 안녕하세요. 들어와. 들어와. 친애기 좋아? 어? 야, 니는 얘가 착하다, 야. 신발도 바로 놓고. 여기 오세요. 야, 앉으세요, 어머니. 앉으세요. 여기 앉거나 더 없다. 준혁아. 네. 누나한테 아는 척도 하네. 네. 얼굴 지었나? 누나 아주 잘 지내야 돼. 은정이도 그래. 네, 저 사진을 좀 전에 보여주신 봤는데. 15살 은정이는 신혁이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 여기. 신혁이가 사진첩을 들고 나온다. 은정이 누나 보라 해줘. 은정이 네 사진 있더라 여기. 이 신혁이 앨범이거든요. 앉아. 신혁아 앉아 보자. 여자의 오도밭 한 것. 처음부터 봐. 처음부터. 네. 둘은 20일간의 험난한 탈북 여정을 함께했던 사이다. 이거 아이언맨. 신혁이는 오랜만에 보는 은정이가 내심 반가운 모양이다. 2012년 11월 은정이는 신혁이와 같은 시기에 압록강을 건넜다. 엄마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몇 살이에요? 14살. 14살이에요? 어, 이름이 뭐예요? 은정. 은정이는 7살 어린 나이에 엄마가 북을 떠났다. 그 후 아픈 큰엄마를 돌보고 시장에서 장사를 해 생계를 이어갔다고 한다. 험난한 탈북 과정 내내 은정이는 신혁이를 친동생처럼 챙겼다. 밀림숲을 지날 때도 은정이는 말없이 두려움을 견뎌내고 있었다. 성인 탈북자들 사이에서 한 번도 뒤처지지 않았다. 엄마를 볼 수 있다는 간절함 때문이었다. 은정이 지금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엄마? 조금 있으면 엄마 보겠네요? 그런데 7년 만에 만난 엄마와 또다시 이별을 해야 한다. 은정이 네가 우리 집 둘러보고 네가 이제 결정해야 돼. 우리 집에서는 네 또래 애들도 있고 그래서 네가 여기서 이제 생활할지를 전 결정해야 돼. 우리 집에서는 학교 다녀. 일반 학교. 일반 학교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많이 해야 돼. 알겠어요? 자녀가 있는 대부분의 탈북자가 그렇듯 은정이 엄마는 빠듯한 생계를 이어가며 딸의 학업을 돌보기엔 막막했다고 한다. 일륜이 누나가 뭐 할 텐데? 우리 집엔 그렇게 또 한 명의 가족이 늘었다. 그런데 이제